네, 지사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께서는 제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혼동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화천대유의 사례라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출자금이 전부인 천화동인이거든요. 천화동인 사후가 8,700만 원 출자해서 1,000억 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저더러 혼동한다고 지적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이 혼동하신 거죠. 근데 그 점은 네. 사실 아닙니까? 뭐 5천만 원 투자했던 됐습니다. 그것만 네, 확인하면 됩니다. 다르겠죠. 네. 그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문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가 제가 알기로는 공모제한 지침서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은 계속 사업계획서로 말씀하세요. 어느 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초과 이익을 추가 환수하자는 얘기는 공모에도 없는 얘기고 또 응모한 사람들에게도 없는 것이고 사업협약서에도 없는 얘기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빼버렸다. 이 논란 자체가 없었다. 사실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서 그건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도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문서에 대한 그게 네. 어떤 문서인지를 정확히 좀 확인해서 모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없습니다. 저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장동 사업 전망을 따지는데 아까 그 지사님께서 이제 제시한 피켓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 현황 피켓을 드셨어요. 이것은 제 질의를 호도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사업의 전망을 경쟁 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좋게 그 높은 수요를 전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 이유는 서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이라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2015년은 전문가들 얘기가 다 아파트 전망이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미분양 피켓을 드셨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범위를 택지로 한정한 것이 이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의 의혹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중앙국감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계세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어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제 질문에 했는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그게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그냥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네? 아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아니,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매우 무책임하고 좀 비겁하게 느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들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 중간에서 저희가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공직은 청렴하게 해야 되고 절대로 막이들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정말 조회 때마다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영상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여하튼 저의 선거를 도와주고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일선 공무원도 아니고 얼마 전에 지사님이 유동규 씨 인사권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제가 네, 언론을 제 잘못이죠. 봤는데 네, 네. 왜 말이 조금만 달라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아, 사과하신 적 없으세요? 사과했죠. 지금도 뭐 아쉽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지도자는 인사권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뭐.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시민의 편이 아니라 투기 세력 편에 한 몸이 됐던 것은 응? 제가 뭐 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이 최대의 민간 특혜 사업이 됐는데 그 때문에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네. 인사 권한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해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의원님, 뭐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이제 정규 공무원 또 산하 기관 이런 데를 다 합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5천 명, 경기도 같으면은 한 2만 아마 몇천 명쯤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오용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역시 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초과이 간수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당시에 1조 5천억이 투자됩니다. 1조 5천억이 투자되는데 그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민간 사업자가 가지게 될 개발이 아니 잠깐만요. 1,800억을 아까 저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잠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분야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되냐, 즉 비율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느냐, 확정 이익으로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로 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은행의 입장이고 또 민간의 입장은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거는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공모 당시에 이미 그 확정 이익으로 나갔고 그걸 전제로 응모를 했고 그런데 협상 도중에 세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하위 직원이 아,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합시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내에 간부선에서 채택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그 문서는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궁금한데 제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좀 구해서 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미 확정 이익으로 공모, 응모,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일부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모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고 또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고 상대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에 강제를 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협상이 깨지면 소송이 들어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패소해가지고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로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알아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뭐 보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들어본 일도 없는 게 상식에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